운이 좋아야 볼 수 있다니. 일단 공원 관리인을 따라 강으로 내려가 봤습니다. 그런데 강바닥에 목숨을 잃은 누 두 마리의 사체가 덩그러니 버려져 있습니다. 어쩌다 이런 떼죽음을 당하게 된 것일까요? 마라강에 서식하는 악어는 총 100여 마리. 강턱에 숨어있던 악어가 늑대를 노린 것일까요? 하마도 늑대를 주시합니다. 성질이 사납기로 유명한 하마는 자기 영역으로 침범하는 동물들을 침입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누, 악어 가리지 않고 무조건 공격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마라강을 건너는 늑대가 이곳에서 사투를 벌여야 하는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폭풍전야, 먼 상공에서 바라본 마라강은 적막하리만큼 고요합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흙먼지가 입니다. 그래. 거기에 동물의 울음소리까지. 늑대의 우두머리가 먼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우두머리 눈은 절벽 끝에서 무언가를 살피고 있습니다. 잠시 후 우두머리가 첫발을 떼자 희뿌연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뒤따르던 무리들도 절벽 아래로 미끄러지듯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녀석들 강을 바로 건너질 않습니다. Because the time you arrived there, you had no hope. There was even no signs to show that they may cross. But yesterday in the evening, we had a group. They crossed. I think you had seen that group over there. They crossed yesterday. Now these are their colleagues. They have to follow them. 그렇게 숨죽이며 기다리기 20여 분. 그때 잠시 주춤하던 늑대가 뿌연 먼지바람을 일으키며 다시 한 장소로 집결합니다. 그렇게 모두가 숨죽이고 지켜보는 그 순간 드디어 우두머리의 다이빙을 시작으로 늑대의 마라강 도하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물 위에 선두에 섰던 녀석들이 30여 미터의 강을 건너 처음으로 마사이마라에 도착했습니다.
They jump over each other, they cause injuries, and then they die. Others suffocate because of drowning. But the crocodiles will only attack the ones who are unable to climb on the banks. 악어 있어, 악어. 사실 포식자에게 당하는 일보다 체력이 떨어져 생명을 잃는 무들이 많은데요. 평균 30여 미터의 마라강 물살은 누들이 건너기에 버겁습니다. 특히 만여만 마리의 누들이 한꺼번에 강을 건너다 보니 거센 물살을 이기지 못하거나 서로 얽히고 설켜 떠밀려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누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너는 이유는 집단 생활을 하는 누에게 무리로부터의 이탈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력을 다해 동료들의 뒤를 따라 강물에 온몸을 던지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이 짧은 거리를 건너는데도 얼마나 사력을 다했길래 저렇게 기진맥진일까요? 마라강에서 생과 사는 종이 한 장 찹니다. 두 시간 동안 계속된 누대의 처절한 사투는 정오가 돼서야 비로소 끝이 났습니다. 아주 장관입니다. 아, 이렇게 엄청난 숫자의 누대가 이렇게 강을 건너가는 것을 지켜볼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인 것 같아요. 네, 아마 평생 동안 잊지 못할 엄청나게 그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그런 추억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끼 누 두 마리가 강을 건너지 못하고 다시 세렝게티로 돌아갑니다. 다리도 좀 불편해 보이고요. 한참 동안 그 주변을 떠나지 못하고 울부짖는 것을 보니 뭔가 사연이 있어 보입니다. 어미를 잃은 새끼 누가 초원을 헤매며 어미 누를 찾아다니는 동안 강 한쪽에선 생과사의 갈림길에선 또 한 마리의 어미 누가 가는 숨을 헐떡이며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야생의 세계에서 만난 산과 죽음이란 강물이 흘러가는 일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약육강식,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마사이 마라 생존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그 약육강식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보면 힘이 약한 놈이 오다가 꼬락꼬락하는데 마음이 아파요. 건져내고 싶은데 아이 뭐 악어도 있고 하마도 있고 그래서 그냥 참았습니다. 태고의 자연을 품고 있는 땅 아프리카. 이 뜨겁고도 거룩한 땅 위에선 매일매일 목숨을 건 사투가 벌어집니다.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생존의 법칙이 존재하는 것.
그 대자연의 땅에서 사람들은 잃어버린 영광을 간직한 채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